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또 바위를 심으려고 기왓장 하나를 저기 담장이의 기왓장, 오래된 기왓장을 하나 가져다가 흙이에요. 순수 바둑을 물을 뿌려가지고 물에 같이 물에 반죽을 했죠. 쉽게 말해서 반죽하고 여기에 소라 껍데기 모아둔 거 옆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우리 이제 보통 돌판, 큰 돌판에다가 저도 돌판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럴만한 돌을 구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흙을 그냥 이겼어요. 물이랑 바둑이랑 같이 반죽을 해서 여기 올리고 여기 이끼를 올리면 흙이 이게 흘러내리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바위술들은 몇 개나 제가 사다 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햇빛도 별로 없고 노지에 앉아있기 좋은 그런 날이라 오늘 작은 거 하나 먼저 만들어 봅니다. 처음이라 뭐 그냥 제 생각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여튼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해 보는 거죠 뭐. 이끼도 이게 난이 나 있는데 올려져 있는 이끼 그냥 안 버리고 놔뒀던 거 물에 불렸어요. 그냥 불려서 그냥 여기 그냥 올립니다. 제가 바위돌 여러 포트를 사다 놨는데 여기 뭐 그렇게 크질 않아서 이렇게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되는 만큼만 심어 줄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제가 왕거비 바위돌을 하나를 사다 놓고 왕거비 바위돌 하나만 중심에 여기 흙이 묻어서 어떻게 미안해. 거미줄 같은 애를 막 이렇게 손상이 가서 미안. 일단 중심에 하나 심어 볼게요. 흙은 미리 털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혼자서 막 흙도 털고 막 흙을 바닥을 퍼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어머 손이 지저분해가지고 얘 얼굴이 묻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중심에 이렇게 심어놓고 제가 작년에 바위솔을 하나하나 떼서 심어놓은 애가 원래 보니까 자구들이 너무 예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저기 바위솔들은 이제 하나씩 한 1년 뒤를 내다보고 하나씩 자구를 하나씩 이렇게 호랑이 발톱이라고 우리 여기 시장에는 이것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사다 놨던가 물을 잔뜩 먹었네요. 하나씩 요 하나씩 떼서 지금은 그냥 이대로 심어 놓으면은 모양이 이쁘지만 이제 애들이 그냥 원래만 클 거 아니잖아요. 바위솔들은 이렇게 계속 클 걸 생각해서 여기 자구들을 떼서 하나씩 이렇게 떼서 하나씩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위솔들이 워낙 하엽도 많아요. 이게 뜯어보면 위에서 보면은 별로 모르는데 이렇게 아래쪽을 뒤집어 보면 하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떼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춤하고 일시정지 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얼굴도 얼굴은 제법 목대가 실합니다. 그래도 옆에 적당한 장소에 한번 붙여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왕거미
이 바위솔을 빼고 이걸 심어주고 싶은데 이미 심은 거라 그냥 빼지 않고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핀셋도 지금 없습니다. 핀셋이 아 저기 있으려나? 아 핀셋은 이게 이 핀셋은 너무 뾰족한데 뾰족하나? 이거 한번 뿌리 정리도 좀 하고 하고요. 엄청 굵어요. 민들레 뿌리 같아요. 굵은 민들레 뿌리. 이제 굵죠?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바위솔에 자생력을 한번 믿어봐야죠. 지금 손에 흙이 묻어가지고 난립니다. 나중에 얼굴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묻어가지고 제 흙 묻은 손으로 그냥 만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씻어야 되나? 얘 있기에는 벌레잡이가 잘 사는데 얘들도 잘 살기를. 아, 그냥 놨겠습니다. 이게 구멍 뚫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핀셋이 뾰족해가지고 애들 상처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심을 동안에 계속 보시면 지루하겠죠.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심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지금 너무 빡빡하게 심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심다 보니까 계속 깨서 심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또 얘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구를 내겠죠. 그러면 자구들이 이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덮으면서 자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심어 왔는데 또 너무 또 빡빡하게 심은 거 아닌지 또 모르겠어요. 이 정도 거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들이 자리 잡고 자구를 내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기왓장이라 했는데 기왓장은 안 보이고 소라밖에 안 보이네요. 아, 오늘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자라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떼서 심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1년쯤 됐어요. 작년에 작년 봄쯤 제가 심었으니까 요런 아이, 조그만 요런 아이를 이렇게 뗐다. 제곱 자구들 떼서 제가 여기다 심어줬는데 지금, 조금 흙이 많이 밑으로 내려갔지만 그때는 봉긋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솔 심을 때 약간 봉텀 높다 싶게 봉긋하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흙도 씻겨 내려가고 하니까. 이렇게 떼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구를 달고 이렇게 지금 원래 지금부터 자고 닮으면 엄청날 것 같아요. 아, 이른 봄에 흙 씻겨 나간 이제 곳이 있어서 제가 대충 흙을 보충해 줬던 곳인데 이렇게 자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동그릇에 심어준 아이도 너무 예쁘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구멍 없는 다이소 그릇에 심어줘서 비 오면 물 차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오늘 또 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이 아이 옮겨줘야 되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